양대영 TV의 양대영 기자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수요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풀이비법으로 인기를 끌어온 사교육계 일타 강사들이 정부의 수능 교육 과정 내 출제 방침에 불만을 표한 가운데 EBS 일타 강사로 유명한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 씨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몇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EBS에서 강의를 시작한 2007년부터 특히 EBS 연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항상 강조해온 건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탄탄한 국어 공부를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연계에 무작정 기대는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국어 공부를 하면서 연계는 덤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다. 연계 정책을 올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하면 된다며 이제 150일 남았다. 150일이 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내가 너희 150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줘봐라고 격려했습니다. 윤 씨는 또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흔들릴 시간도 없다. 더 꼼꼼히 공부하자. 지금 정신없는 분들은 수능 정책과 관련된 누군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누군가지 우리는 아니다 등의 말을 적었습니다. 끝으로 흔들릴 필요 없는 공부법을 가르쳤다며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인 윤 씨는 2007년부터 EBS에서 국어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학원 도움을 받아야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주문해 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지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당정은 19일 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에 대한 변변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됐던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교육을 대표하는 여러 일타 강사들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학 강사 현우진 씨는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며 애들만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강사 이다지 씨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다며 정부의 수능 출제 지침을 반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파는 돈에 눈물지 않고 공익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합니다. 천문학적인 연봉 거절하고 나라의 동량을 기르는 길을 선택한 애국 여성, 자유대한의 이 같은 젊은 우파가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EBS 강의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고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만점자들만을 상대로 2차로 역시 영어 국교서 내에서 주관식으로 영어 작문 문제를 20문제 정도 풀게 해서 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시중에 다양한 영어 교과서들을 통째로 외우면 되니까 과외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